어떤 배추가 좋은 배추인지 그것도. 아, 배추는요, 속이 한 70%, 80% 드는 배추가 꼬소해요. 예. 그리고 저, 이 노지 배추는 추웠다가, 얼었다가, 녹았다야 배추가 꼬소합니다. 아, 네. 그래서 노지 배추를 알아주는 거예요. 아, 네. 네. 어제 잘하세요. 아유, 저보다 더 예쁘게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. 자, 가을 배추입니다. 이것도 가을 배추로 제가 뭐를 해드릴지 기대할게. 나중에 알려드릴래요. 안녕하십니까, 장양진입니다. 오늘의 주재료는 배추입니다. 가을 배추는 과일보다 낫다고 합니다. 이 배추 속에는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대요. 그래서 골다공증에 좋다고 하니 많이 드세요.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배추는 이렇게 뜯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. 너무 겉잎도 아니고 너무 속잎도 아닌 요 중간 정도 사이즈면 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건 부침가루 1컵 반입니다. 여기 한 컵에 물을 넣어서 데겠습니다. 좀 배추 저게 들어가는 반죽은 좀 되직한 반죽이에요. 이 정도로만 계시면 돼요. 도도가 주르륵 흐르는 정도. 너무 질면 반죽이 안 묻습니다. 팬에 불을 켜시고 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주셔야 돼요. 너무 많이 묻히지 않게 이렇게 젓가락으로 좀 훑어주세요. 그리고 배추 젓을 넣을 때 이 안쪽 면이 안으로 가게끔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한번 이제부터가 중요해요. 이렇게 눌러가면서 구워주셔야 돼요. 이렇게 꼭꼭 이렇게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가면서. 그럼 이렇게 반죽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?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가면서 구워주세요. 보세요. 얼마나 노릇노릇 잘 익고 있어요. 지금 이렇게 하면 배추가 돼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. 바삭바삭. 뼈 건강에 좋은 배추젓 드시고 뼈 튼튼해지세요. 자, 드시는 방법. 젓가락을 드세요. 양손으로 잡으세요. 배추를 쭉 찢어. 반을. 그렇지? 저 배웠나봐요. 자, 너무 잘하네. 그 다음에 고추를 하나 올려. 응. 그럼 말어. 아, 또 왜 손을 왜 써? 너무 맵지 않을까? 저 소리 들려? 아삭아삭. 여기 짭가성이야. 간장부터. 시원하고 아삭하고 잘 자네요. 안 맵지? 맛있다. 시원해. 이것만 먹어봐요.